네, 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내일 아침에는 또 미국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앞선 베이지북에서는 미국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평가들 나왔습니다. 완만한, 모디스트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이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자마자 증시가 또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밤에는 베이지북이 어떤 내용을 또 공개가 될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미국에서는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됩니다. 앞서서 국제에너지국의 회원국에서 간밤에 6천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을 합의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이슈에도 현재 유가의 가격이 크게 급등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주간 원유 재고 관련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1월 산업 활동 동향이 발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좋지 않은 3차 대선 토론회가 오늘 저녁 8시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이 토론회 주제는 사회 분야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또 여론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